여러분, 내일 그랜마를 사랑해주세요. 내일이 좋아 내일로 빛나는 샤이니스트의 채널 내일 그랜마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을 같이 인사하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아미의 김선영 대리를 모셨습니다. 안녕 선영아. 안녕하세요 그랜마님. 요즘 인스타에서 핫하게 팁을 이용하는 네일 연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에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어요. 언제 유튜브에 그것을 올려주실 거냐. 그래서 네. 김선영 사랑하는 제자를 초청했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핫하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네. 네일 팁 연장에 네.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라. 카누팁의 특징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최대 장점이고요. 쉽다는 거와 빠르다는 거는 네. 우리에게는 굉장한 꿀팁이야. 맞아요. 연장이 보통 약간 어렵다고 느껴지던데 정말 그 문턱을 너무 쉽게 넘을 수 있는 그런 팁일 것 같아요. 근데 완성도가 네.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글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리프팅 없이 오래 유지가 되고 팁이 또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좀 모양을 잡을 때도 C커브나 이렇게 건강한 모양도 예쁘게 나와서 굉장히 연장하기에 되게 최적화된 팁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인스타를 봤을 때는 단단하기보다는 약간 탄력 있어 보였거든. 네네 맞아요. 탄력이 있어서 이렇게 살짝 구부리면 모양이 C커브가 이렇게 예쁘게 나와서 어떤 손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손에도 붙이기가 굉장히 쉬운 팁이에요. 내 손톱이 C커브가 굉장히 많아. 알아요. 내 손톱에 붙여보면 네. 내 손톱에 붙이는 게 성공하면 이 네. 팁의 장점이 그냥 다 살아날 것 같아. 맞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네. 한번 빨리 네. 만나볼까요? 네. 그럴까요? 그러면 네. 카누팁의 멋진 기술의 세계로 김선영 대리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초청합니다. 요게 지금 그 장안의 화제에 연장이 쉽게 되는 그 팁인데요. 카누 모양의 배를 닮았다고 해서 카누 팁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360개 들어있고 사이즈가 12개라서 아마 나는 손톱이 평균보다 좀 커, 나는 좀 작아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사이즈 고르기가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요게 약간 혈색 있어 보이는 피치 컬러고요. 짜잔! 짜잔! 완벽하게 투명한 클리어 이렇게 두 개가 있으시니까 편하신 대로 취향껏 골라서 사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로 할까 나는? 그랜마님은 제가 피치 컬러로 한번 붙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피치로 도전하겠습니다. 나 요 약지가 C커브가 엄청 깊거든. 맞아요. 지금 손을 살짝 이렇게 돌려봐. 정말 제대로 C커브라니까? 정말요. C가 이렇게 딱 대문자 C가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브가 많은 손톱들은 옆에까지 쫙 붙여가지고 연장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팁을 보시면 이 모양 이대로 손톱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연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손톱에 붙이는 이 윗부분이 약간 밑에 프리엣지보다 조금 더 투명한 거 보이세요? 네. 약간 그라데이션이 된 것처럼 위가 네. 더 투명한데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손톱에 이렇게 붙였을 때 여기가 두껍거나 그러면은 단차가 생기기 때문에 팁턱을 갈아줘야 되고 팁턱을 갈아내지 않아도 될 만큼 얇은 거구나. 그렇죠. 그냥 붙이기만 하고 젤만 오버레이 해도 될 정도로 얇고요. 나중에 속오프도 굉장히 쉽게 돼요. 완전 장난 아니죠? 정말 대단한 정말 대단한 팁이에요. 그래서 붙이기만 해도 이 예쁜 쉐입 그대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쉽고 빠른데 손톱에 붙였을 때 이 옆부분도 배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잘 모양이 잡혀있는 거 보이세요? 어 보여. 이쪽 손에다가는 그 기존에 팁턱을 갈아내는 그 반팁으로 웰이 있는 걸로 연장을 해봤거든요. 지금 보시면 위에서 봤을 때도 이쪽이 약간 팁턱이 살짝 덜 갈려서 볼록한 게 보이시죠? 그래. 자연스럽지가 않다. 네 조금 더 손톱이 원래 손톱보다 커 보이기도 하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모자라. 이 팁이 옆부분이 여기가 확 꺼져 있어서 아무리 잘 갈아낸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유선형이 자연스러운 그 네일 월과 네. 그리고 프리엣지 부분을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구나. 그렇죠. 얘는 붙이기만 해도 이렇게 예쁘게 너무 예뻐. 튼튼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꺼져 있어서 부족하다. 맞아요. 꺼져 있기도 하고 이 위쪽은 또 아래로 처져 있기도 하고 처져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안 예쁠 뿐더러 충격에 또
더 약한 구조가 돼요. 이게 붙이기만 해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이거를 붙이기만 해도 밑에 커브라든지 이런 모양들이 하이포인트, 로우포인트 이런 것들이 정말 그렇죠. 정확하네.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요 부분이 네. 로우포인트, 네. 하이포인트 그리고 요 사이드 월부터 연결되는 이 프리엣지 부분이 네네. 너무 자연스러워서 네. 정말 건강해 보이죠. 튼튼하게 연결되는 거야. 네. 항상 그 사이드 월 부분이 찢어지거나 거기서 들리거든. 네네. 근데 이렇게 유선형으로 쫙 연결되면 정말 튼튼하다고 볼 수 있지. 맞습니다. 충격에 강한 구조가 되겠죠. 네. 보기에도 훨씬 예쁘고요. 네. 얼른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해드릴게요. 네. 시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그랜마님 손은 아까 커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 옆부분을 완벽하게 포근하게 딱 감싸줄 수가 없거든요. 뚠뚠해. 뚠뚠이. 뚠뚠이가 돼. 그래서 이 팁 자체에다가 약간 커브를 넣어줘야 되는데 보통의 팁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렇게 쫙 눌러버리면 하얀 선이 생기면서 구겨지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조금씩 구겨가면서 조형을 하거든요. 그래. 우리 대회 나갈 때도 뜨거운 물에 넣었다. 맞아요. 찬물 넣었다 이러면서 조용을 하잖아. 근데 이건 그게 필요 없다 이거야? 네, 얘는요 이 말랑말랑하면 보이실 거예요. 보여. 이 정도로 얇죠. 근데 얘는 이 정도로 커브를 심하게 쳐도요 짠! 앞에서 봤을 때 흰선이 안 생겨요. 그러네. 구겨지지가 않아. 구겨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C커브가 심한 손톱도 또 플랫한 손톱에도 마음껏 눌러가면서 모양을 조절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 조형을 해주고요. 네. 제가 지금 눌러놓은 거랑 똑같은 사이즈인데 안 눌러놓은 거랑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차이 난다. 네. 한쪽은 안 눌러놓은 아이, 한쪽은 눌러놓은 아이. 네, 그렇죠. 조형이 금방 돼버렸네. 금방 되죠. 기대되는걸? 네. 이대로 이제 바로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붙이기에 앞서서 오래가는 베이스 젤을 손톱에 발라볼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 모양을 그대로 큐티클 라인에 맞게 딱 붙이는 게 아니라 큐티클 라인에서 한 1에서 2m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가는 베이스 젤도 큐티클에서부터 한 2mm 정도 떨어뜨려 놓고 발라볼 거예요. 네. 양은 그냥 일반 베이스 젤 바르는 것처럼 너무 도톰하지 않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그 이름도 유명한 내가 좋아하는 Feel So Good. 네, 기분 좋은 젤이란 뜻이겠죠. 기분이가 좋아지는 젤 Feel So Good입니다. 맞습니다. Feel So Good을 지금 네. 큐티클에서 한 2mm 띄우고 전반적으로 쭉 발라주는구나. 이렇게 발라주고 네, 얇게만 발라주시고요. 네. 큐어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 둘게요. 네. 이 상태에서 여기 팁의 부분에 또 마찬가지로 Feel So Good을 살짝 발라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Feel So Good을 바르실 때 나는 바디가 길어 하면 이 팁의 반절 정도까지 Feel So Good을 바르시면 되시고요. 보통이라면 한 3분의 1 정도까지? 네, 그 정도만 발라주셔도 돼요. 나는 3분의 1만 발라도 되겠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양을 듬뿍 올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얇게 발라준다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3분의 1 지점에 발라주세요. 이때 여기에 양이 많이 고이면 나중에 눌렀을 때 손톱 밖으로 젤들이 새어나올 수 있으니까 양 조절을 잘 해주시고요. 이렇게 삐질삐질하고 삐져나오는 거 그렇죠. 삐질삐질 삐져나옵니다. 삐져나오지 않도록 네. 얇게 발라줍니다. 3분의 1 정도. 네. 네. 지금 손톱에 이렇게 Feel So Good을 바르고 카누티에도 발랐다면 큐어링을 하기 전에 이렇게 잠깐 핀큐어 램프를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이거는 우리 그랜마님께서 제가 쏴주세요 하면 쏴주셔야 돼요. 네. 붙이실 때는 밑에서부터 공기를 밀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젤이 넘쳐서 큐티클 쪽 양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큐티클부터 눌러주시고 공기가 차지 않는 걸 확인을 하면서 쭉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잘 확인을 하신 상태에서 지금 한번 써주세요. 자, 감사해요. 여기 손님 붙이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더 느신해 보이게 넣고 싶으시다면은 옆에 사이드 쪽을 한 3초 정도씩 이렇게 핀큐어로 살짝 각큐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그냥 이런 핀셋의 뒷부분 있잖아요. 네. 이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껴서 살짝 살짝만 눌러주. 네, 살짝만 이렇게 누르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조형을 해주시면 조금 더 느신한 모양으로 팁을 연장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도 압박이 없는 정도네. 네, 이 정도만 넣으셔도 충분하게 들어가요. 이렇게만 붙여도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하고 LED 램프에서 30초, UV 램프에서 1분 정도 큐어링 할게요. 네.
지금 큐티클에서부터 1-2mm 정도 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래가는 필수굿 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큐티클 라인을 깨끗하게 채워서 풀로 오버레이 할 거예요. 여기를 채울 때 이렇게 필수굿 브러쉬를 직접 사용할 수 있지만 네. 좀 세밀하게 하려면 맞아요. 뭐 0.5 브러쉬나 1호 브러쉬 같은 걸로 살짝 채워도 되겠다. 이건 채우는 의미니까. 이거를 채울 때 혹시 내가 넘칠까봐 조금 걱정이 되신다 하신다면 세필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그림 그리듯이 라인 따듯이 큐티클 라인을 맞춰주시면 넘치지 않고 조금 더 쉽게 조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밑에서 한번 필수굿으로 잡아주고 팁 붙이고 위에서 한번 필수굿을 한번 바르면서 큐티클 라인 채워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끝까지 연주할 끝! 자, 이렇게만 이제 발라주시면 연장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LED 30초 유브 1번 키어링 할게요. 네. 여기서 컬러를 바르고 싶으면 조금 더 단단한 클리어 젤인 베이직 실로 한번 오버레이를 하고 그 다음 컬러나 아트 시술 하신 다음에 탑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나는 그냥 이 투명감을 좀 살리고 싶다 했을 그렇죠. 때는 뽀얀 이런 청순한 느낌을 살리고 싶을 때는 옴브레라는 젤을 이용을 해요. 이 제품인데요. 이렇게 투명하고 청순한데 약간 혈색 있는 느낌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이렇게 컬러 젤을 바르시면 되는데 얘가 자체가 베이직 실처럼 굉장히 하드하고 단단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것만 한 번 더 오버레이 해주셔도 튼튼해지고요. 큐어링을 LED 1분 정도 하시고 미경화를 닦으시면 광택이 굉장히 착착착하게 나기 때문에 얘가 탑처럼도 가능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지금 네. 선영이 너 손이 네. 손톱이 좀 짧잖아. 네. 길이 정리한 거야? 아니요. 저는 이 팁 그대로의 길이를 지금 붙인 거예요. 아 그래? 전체 다? 네. 어머머머머머. 근데 너무 길어서 부담스럽지 않고 어. 깔끔하죠? 만약에 길이를 줄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여기서 미경화제를 닦아주시고 클리퍼로 잘라서 모양을 갈아주시면 돼요. 아 알겠어. 나는 일단 그냥 해볼래. 네. 자 이렇게 하고 저는 옴브레 핑크 컬러로 한번 오버레이를 해볼게요. 선영이도 다 핑크 컬러로 한 거야? 네. 제 지금 엄지 요손도 똑같은 핑크 컬러예요. 두 번 바른 거야? 네. 두 번 바른 거예요. 이게 옴브레 피치팁이 볼 때는 얘네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좀 빨개 보이거든요. 조금 피치가 강해 보이지. 그렇죠. 그래서 저거 손에다 바르면 너무 빨갛지 않을까요? 하는데 하나도 안 그렇다. 전혀 안 그래요. 그냥 톤이 건강해 보이는 느낌으로 커버되는 그 정도 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콧을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큐어링 LED 30초 UV 1분 할게요. 네. 지금 이게 원콧 정도 한 거, 지금 제 엄지가 투콧 정도 한 건데 조금 더 붉죠? 네. 그래서 색감을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투콧까지 해주시면 돼요. 네. 투콧까지 해드릴게요. 네. 색감의 차이인 거지 만약에 이 정도 톤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1분 동안 큐어링하고 미경화만 닦으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투콧을 네. 하겠습니다. 색감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번에는 탑의 기능까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큐어링 LED 1분, UV 겸용 2분에서 3분 정도 넉넉하게 큐어링 할게요. 네. 젤 클렌저 묻혀가지고 미경화제를 닦고 있어요. 핑크핑크 됐어. 핑크핑크하고 지금 탑젤을 따로 안 바른데도 광택이 엄청 반짝반짝하게 잘 나죠. 그러면 요 끝에 5번 보이잖아, 5번. 넘버가 보이죠? 그거 어떻게 지워?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이제 탑젤을 이용을 해서 요 조금 이렇게 덮어주기만 해도 없어졌어. 예술이야, 예술. 이렇게 해서 밑에가 투명하게 조금 더 올라오면 본연의 색깔이 더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밑에 팁의 프리즈 쪽에도 탑젤을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번호도 없애고 색깔도 더 예쁘게 표현하고 더 예뻐졌어. 예뻐 네. 예뻐. 자, 이렇게 하고 큐어링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30초 정도만 해주세요. 네. 마지막에 젤 클렌저 묻혀서 밑에 한번 닦아주시면 완성입니다. 간단하면서도 금방 완성했네. 네, 정말 쉽고 빠르죠, 말 그대로. 옆에서 봐도 여기가 지금 이거처럼 꺼지지 않고 예쁘게 라인들이 잘 나오는 게 보이죠? 이쪽을 봐도 라인이 정말 예쁘게 딱 형성이 됐어. 네. 정말 예뻐. 전체적으로 예쁜 쉐입으로 금방 완성이 되었어요. 크레용 발라주세요. 이거는 이제 스틱 오일인데요. 요새 날씨도 추워지고 건조해서 옆에 이렇게 많이들 트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발라가지고 크레용을 문질문질 해주시면
끝. 아주 체온의 잘로 가서 쫙 흡수가 되어요. 네, 예뻐요. 나머지 손톱은 내가 해야 되겠다. 네, 건강하고 예쁜 손톱이 완성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많이 예쁘게 또 따라서 연장해주세요. 네, 선영아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와서는 10개 해줘. 알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